자, 삼성 엔지니어링의 대안주를 찾아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이 암모니아 관련되어서 암모니아로 역시 모멘텀을 받고 있는 한 종목 한화솔루션을 한 분이 제안을 해 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역시 기본 사업으로 하반기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실적 호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현대글로비스입니다. 한화솔루션과 현대글로비스 과연 어떤 종목이 더 좋을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이 한 종목씩 가지고 오셨습니다. 일단은 뭐 삼성 엔지니어링과 연관되어 있어서 아까 암모니아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김민수 대표님이 먼저 한화솔루션부터 분석해 주실까요? 네, 암모니아가 뜨고 있다 보니까 네. 그와 관련된 또 밸류체인들을 찾는 게 지금 또 시장에서 많이 보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한화솔루션을 주목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업도 있고 플러스 알파가 되는 그런 구조로 보여지는데 지금 현재 매출 구조는 태양광 쪽이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요. 네. 그 밖에 저밀도 폴리에틸렌이라고 하는 LDPE가 30%, 가성수다 PVC가 나머지를 차지하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절반은 케미칼 쪽이고 절반은 태양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태양광 쪽도 최근에 OCI를 필두로 해서 분위기 상당히 좋아지고 있죠. 네. 대표적으로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여전히 절반까지는 또 늘리겠다라는 관점 쪽에 신재생 에너지의 추진이 또 강하게 이어지는 가운데 또 이제 중국 쪽에 약간 어떻게 보면은 저가로 난립했던 여러 가지 어떤 셀 모듈 쪽에 대한 변화가 이제 또 신장지구를 규제하면서 이쪽에 대한 어떤 수출의 모멘텀이 막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수혜를 받는 쪽이 국내 업체가 아니겠느냐 이런 관점들이 최근에 불어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게다가 또 한화그룹들이 또 여전히 이 수소 관련된 쪽에 대한 모멘텀을 계속 가져가는 가운데 그린 수소 생산부터 저장 운송까지 한화솔루션이 담당할 걸로 보입니다. 그중에서 이 암모니아 관련된 부분들을 차량용 수소 시장에 특히 NH3다 보니까 네. H가 수소죠. 네. 네. N이 질소고요. 네. 더 할까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액화로 할 수 있는 저장할 수 있는 운송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여기서 나올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보여지다 보니까 이에 따른 부각을 받고 있는데 일단 실적 자체가 올해 영업이익이 8,500억대로 한 40% 이상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 정도라고 하게 되면 올해 실적 대비해서 PR 9배 수준 그리고 또 PBR은 1배 수준이기 때문에 이 상태라고 하게 되면 아직 수소 관련된 모멘텀이나 암모니아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덜 반영됐다라는 관점 쪽에서 추가 상승 여력에 무게를 좀 더 두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화솔루션을 김민수 대표님은 대안주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기본적인 본업, 이 태양광 셀, 뭐 태양광 발전과 관련된 매출은 계속 잘 유지를 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그린 수소 생산과 관련된 모멘텀, 여기에 또 암모니아도 함께 또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본 사업과 신사업이 잘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자, 다음은 임순재 대표님의 대안주가 궁금합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을 그때 제안을 해주셨는데 이번엔 또 어떤 대안주를 네. 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네, 요번에 한 건 현대글로비스입니다. 네. 수소 관련돼서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현대글로비스를 이제 갖고 나왔는데요. 대표적으로 현대차 그룹의 이제 물류 관련 회사 해운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영업이익은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매출이 10조가 넘어섰고요. 상반기 매출이 그래서 32% 정도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도 4,9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49% 정도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일단 하반기도 아마 실적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자동차 판매가 이제 개선이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판매 관련된 그런 이제 운송이 이제 많아질수록 글로비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이제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벌크선 관련돼서도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크선에 관련된 실적도 꾸준히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오늘 갖고 나온 이유는 이제 미래 에너지 이제 암모니아 관련된 운반돼서 아마 중요한 핵심 그런 이제 체인으로 이제 부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로비스요? 네, 일단 최근에 이제 글로비스 같은 경우에 이제 세계 세 번째로 큰 이제 원자재 기업이 이제 트라피구라라는 회사랑 가스하고 암모니아 이제 운반 관련된 그런 이제 운송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향후 24년부터 10년 동안 암모니아에 대해서 일단 암모니아와 액화 석유가스에 대한 이제 운송을 이제 하게 됩니다. 예정인데요. 이렇게 이제 운송을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글로비스 입장에서 보면 단순한 현재 그 전 세계에서 암모니아를 운반할 수 있는
그 배가 한 20여 척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희소 가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향후에 그 암모니아 배송 관련돼서 좀 더 강한 모멘텀을 받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암모니아를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고 아마 생산량의 한 40% 정도는 해외에서 아마 수입을 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맥킨지에 따르면 2030년 정도 되면 국내 이제 수소 생산 필요량이 1,690만 톤 정도 되겠는데요. 그중에 한 40% 정도는 해외에서 들여와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외에서 들여오다 보면 관련된 그 운반선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아마 좀 더 각광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그런 이제 암모니아 관련돼서 이슈몰이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물론 이제 지금은 조금 주가 주춤거리고 있지만 지금보다 한 단계 정도 레벨업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뭐 수소 또 암모니아 쪽에서도 아무런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는 현대 글로비스를 임순재 대표님이 제안을 해주셨는데, 자, 그럼 바로 가격 전략으로 이어갈게요. 현대 글로비스의 가격 전략 임순재 대표님이 주시죠. 네, 뭐 어저께 뭐 조금 올라선 17만 원대 이제 후반까지 올랐는데 아마 17만 원대에서 뭐 매수하시는 건 뭐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목표 가격은 뭐 일단 전 고점 수준이 한 20만 원 정도는 일단 단기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일단 손절 가격은 좀 박하게 16만 원 이하를 내려가면 손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글로비스 가격 전략 잘 참고해 주시고, 자, 그러면 김민수 대표님의 하나솔루션도 가격 전략 제시해 주시죠. 네, 일단 주봉의 패턴을 보면 조금 더 흐름이 잘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한때 이제 태양광 쪽에 부각받으면서 올해 초까지 강하게 올라오다가 최근 들어서는 기관 조정 상당히 많이 받았던 상황들이고요. 그런 쪽에서 최근의 변화가 서서히 이어지는 가운데 아마 직전 4만 7천 원에서 5만 원대 정도까지는 중기적인 저항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 부분까지는 시도를 할 수 있는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 그런 상황 쪽으로 무게를 맞추게 되면 네. 일단 목표가 5만 원대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손절가는 3만 8,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삼성 엔지니어링을 지난번에 이어서 한번 확인을 해봤고 어제 급등이 나왔죠. 이것에 대한 대안주 두 가지를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은 한화솔루션, 임순재 대표는 현대글로비스 제안을 해드렸으니까요. 한번 시장에서 잘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시장에 대한 좀 전망 두 분께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오늘 뉴욕 시장이 좀 반등을 했는데 또 이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시장이 좀 활발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예상은 되는데 김민수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미국 시장이 추석 선물 주나요? 네, 시장의 변화가 의외로 좀 강하게 네, 오르다 보니까 올랐습니다. 네, 오늘도 시장 분위기 여전히 또 추가 상승의 무게를 두긴 하겠지만은 네. 변동성에 노출되는 거 싫다라고 하게 되면 주식 압축하는 전략적으로 가는 게 좋겠죠. 네. 그런 쪽에 무게를 두시되 여전히 기회 요인들은 늘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종목 쪽에 계속 드라이브는 계속 거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임순재 대표님은 저희 추석 연휴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좀 대비해야 될까요? 일단 뭐 추석 연휴는 좀 보수적으로 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다음 주 중에 좀 이벤트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요. 네. 그거에 따라서 이제 일단은 뭐 조금은 현금 비중을 좀 늘리는 전략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금일 같은 경우에 뭐 일단 미국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강한 그런 상승세를 보이겠는데 일단 중국 시장은 오늘은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 헝다그룹의 뭐 자금난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아마 투자에 유의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중국 시장도 좀 한번 잘 체크를 해보자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